이번에는 해커하고 두께하고 컨디션 수정권, 32점의 자존심, 그리고 해커는 내일 컨디션스 점검차. 그래 쪼꼬 오늘 잘한다. 구장으로 오면은 팁을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정가를 내고 받으실 수는 있어요. 구장에서는 몇 개 더 있긴 있어요. 샘플이. 자,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 적어도 9이닝 안에 제가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 있을랑가를 몰랐는데요. 예, 잘 맞았어요. 그리고 약간 운도 좀 따랐고, 물론 수행비서 우리 신기웅 선수도 너무너무 잘 치면서 쫓아왔는데 조금 쫄리긴 쫄렸는데요. 겁나 쫓아오더라고. 예. 근데 예,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막 욕하면서 막 형 장난치는 거야 뭐 어쩌고 그러면서도 보통 이렇게 이런 신기록이 나오면은 저기 상대방 에버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인데 상대방도 에버가 제가 봤을 때 2점대 가까이 나왔을 걸. 9이닝에 14점 1점 후반대 그거 나왔지. 그래 광풍아 어서와 반가워. 실베님 감사합니다. 몇 개 안 남았어 효소라. 몇 개 안 남았어. 몇 개 안 남았어. 아 리똥이 아빠네 왜 이렇게 팩폭 공격을 하세요. 팩폭 공격을 하지 마시고 원래 Q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인 Q 정도를 쓰려면은 한 69만원 70만원 요정도가 거의 가장 낮은 베이스의 Q예요. 낮은 베이스의 Q. 근데 저희가 가성비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고택 Q 그죠. 원래 Q 가격만 69만원짜리인데 거기에 Q 가방, 익스텐션, 초크 케이스, 팁, 줄판 이걸 다 드려요. 그래서 풀세트예요. 그죠? 근데 원래 보코테가 저희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도 보코테 스트레이트 큐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저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고가에 비해서 조금 부드럽지 않은 건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지만 예. 아무래도 중고로 우리가 50만원짜리 큐를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뭐를 살 수 있을까요? 뭐를 살 수 있을까요? 거의 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만원 사이의 갭 차이가 실제로는 차이가 큽니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가 복고택 큐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큐라고 또 표현을 하지 않은 것도 좀 있기도 있고 너무 팩폭 공격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스트록 연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목표 개태님. 일단은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요.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 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백스윙을 했다가 전진 이거를 잘 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예. 오졌다. 광고 오졌다. 뒷광고는 무슨 뒷광고냐? 앞광고다. 오졌다 오졌어. 자연스러웠다 그래. 역해마 형 봤지? 오늘 괜찮았냐 역해마? 광풍아 자연스러웠어? 그래. 아, 아직 택배로 그런 걸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이 정도 택배로. 조금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나온다고 말만 해놓고 왜 이렇게 늦어? 뭐 그러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히 칭찬한다고 고맙다. 이렇게 봐. 땡큐. 아주 땡큐.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의 경기도 또 봐야겠죠. 두 사람의 경기도 봐야겠죠. 지금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아까 그 해커 나가기 전에 마이크를 끄고요 살짝 뭐라 그랬냐면 테이블이 조금 짧아. 테이블이 좀 짧으니까 그 조금 거기에 적응해서 쳐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알고 있대요. 테이블이 여러분 조금 짧습니다. 회전을 줄 때와 안 줄 때의 어떤 그 이 공의 길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적응하는 게 일단은 관건이에요. 에버도 잘 나오고 경기를 이기는 관건입니다. 자 지금도 많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 보다시피 원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먹고 조금 꺾여주죠. 아, 잘 쳤는데. 평상시 같은 맞았을 수도 있었는 공인데. 자, 지금 이 공은 빵츄레이션을 쳐도 되는 공입니다. 회전을 다 주고 부드럽게 치면 돼요. 생각보다 높은 위치를 쳐서 회전을 맥시멈으로 주고 치게 되면은 여기서 쭉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두꺼워. 조금 두꺼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더 얇은 두께를 치고 싶다.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 회전을 맥시멈으로 주신 다음에 정상적인 입사 반사보다 조금 더 많이 위를 치세요. 그래놓고 회전 쪽으로 비틀어가지고 슥 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입사각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치면은 세게 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치면 세게 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서 조금 얇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아유, 그 경기 중에는 꺼내 쓰시면 안 되죠. 이동규님, 당연히. 예. 당연히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노시키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브릿지 손이 곧게 팔꿈치를 피는 사람도 있고, 팔꿈치를 굽히는 사람도 있던데,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몸의 구조에 따라서 팔꿈치를 필 수도 있고, 안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형 팔꿈치를 3.88 초크야, 축하드립니다. 땡큐, 초크야. 팔꿈치를 여러분, 너무 이렇게 팔을 일자로 피잖아요. 그러면은 어깨가, 목이 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조금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어깨가요, 생각보다 목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높지 않고, 좀 낮으신 분들은요, 팔꿈치를 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전화기 들고 여러분, 여보세요 스트로크 알죠? 여보세요 스트로크 모르십니까? 여보세요 스트로크이 산체스 형님 스트로크예요. 요렇게 한 다음에 하면은 산체스 형님은 어깨가 여기 붙어. 근데 나는 안 돼. 고개가 삐딱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깨가 낮은 거지. 어깨가 낮은 거야. 근데 해커는 이게 돼요. 몰킹장님 5,900원 쌉싸비오스. 인생 경기 축하드리며 음료 한잔 하세요. 그래, 모르킹아, 땡큐, 고마워. 그래. 나중에 구장 와. 형이 많이 알려줄게. 해커도 여보세요 스트로크이 됩니다. 여보세요 스트로크이 돼. 여보세요? 전화하면서, 당구 치면서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 서류 그렇게 넣고, 그래. 그거 당달령한테 좀 맡기고, 두께한테 그거 잘 했나 확인 좀 해보고, 여보세요가 돼. 여보세요 스트로크, 여보세요? 근데 전화 안 돼요. 해커는 그게 돼요. 그래서, 그게 되시는 분들은 거의 일자로 피시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요, 구부려도 상관없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게 구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치즈였어, 쪼꼬야. 아, 그래. 나는 아직까지 쪼꼬 너의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니가 가끔 웃을 때 보면은 웃음 포인트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뭐 너의 그게 취지인데 어떡하겠니? 아, 아니에요, 아재미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재미님이 우리 해커를 너무 사랑해주는 느낌 때문에 우리나라 프로 통틀어서 해커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그건 아니고. 오, 마오야! 반갑다! 마오야, 형 인생 앱 찍었는데 봤냐? 한마디 해주지. 형, 너무 멋졌어요. 아, 좀 한마디 해주지. 참, 너 진짜 보고 있었으면서 진짜. 우리 마오는 여보세요가 되잖아. 마오도 이거 되지? 여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보세요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어깨가 좀 낮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깨가 조금 요렇게, 조금 구부러지는 편이죠. 우리나라 원탑은 명우냐고요? 굳이 원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원탑이 아니고 하여튼 원탑에 해당하는 인물이긴 하는데, 원탑에 해당하는 인물은 분명한데, 참고로 시간이 지날수록 명우가 원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봐도. 걔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야. 아, 왜 그러세요, 아재미님? 아재미님,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왜 그래, 역해마. 아니야, 형. 응?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나 그렇게 뭐,
당구에 대한 자존심과 뭐 그런 건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 아, 역햄 당달. 하하. 28점 중에서 역햄아? 28점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여러분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원이 미리 구장에 와 있어요. 내일 시합을 대비해서 연습을 겁나 하려고 온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방송 끝나면요 상대원이 달려들 거야. 산초야, 상대원이 달려들 거야. 형님 오늘도 한수 하시죠? 뭐좀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네, 질당폴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요. 아재님이 이기죠. 예, 이기죠. 이기죠. 아이고, 건볼로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진짜 진짜 인간이 간사한 게 저도 여러분 진짜 잘친 경기들은 인생 에버 같은 거. 그래. 그 대게야. 그래. 끝나고 나서 레슨 했지. 알았어, 산초야. 인생 에버나 뭐 그런 기록들은 소장을 좀 하고 싶잖아요. 소장을. 그죠? 제그 큐스코 어플에 소장을 하고 싶은데 아까 기웅이한테 뒤질까봐 너무 잘 치길래 제가 그냥 일반 점수로 그냥 회원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이 평균 에버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기록도 안 남고. 에이 참. 아이 영어는 예챙이다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에 소장되지, 사파원이님. 예. 방송 다시 보기 되지. 심판 볼 때도 레전드라고요. 아하, 심판 그거 한번더 해야죠. 라떼바나나님. 한번더 해야 돼. 어이고, 영호야, 어서 와라. 반갑다, 영호야. 일일 일시청 한다고요? 아, 심판 뻔뿌질. 아, 그래요? 토요일 날도 여러분. 그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이벤트 경기를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구장에 와가지고 자기네 파 아니면 누구 이렇게 이벤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만약에 잘하면은 제가 또그 마이클 잭슨 형님을 한번 저기 흉내를 한번 내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듭니다만, 오 아까비 두께. 자, 공에서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공은 노란 공을 안쪽으로 안 돌리기, 옆 돌리기, 아니면 바깥 돌리기, 뒤돌려치기를 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이 공이 여러분, 테이블이 짧은 경우에는 2쿠션 지점에서 3쿠션 지점 쪽으로 눕는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예, 여길 맞는다고 이렇게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 빨간 거 비껴치기 좀 위험했는데, 조금 짧다는 판단 때문에 길게 쳤죠. 살짝 노란 공을 끌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공을 끌 때는 생각보다 회전을 많이 살리긴 하지만 내 수구에 힘이 빠진 상태로 코너까지, 거의 코너 근처까지 들어오는 게 좋은 공이죠. 요런 식으로.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지금은 좀 끌어도 되겠다. 요렇게. 요 정도까지. 그렇지. 아이고, 이거 웬 키스냐. 어색하게. 빨간 공 어디 가니? 아, 비결이 뭐냐고요, 질당풍당님. 일단은 옆돌리기가 쓰면은요, 특별한 비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옆돌리기가 단점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그, 뭐, 30점 치시는 분들만큼은 치겠죠, 당연히. 당연히 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원쿠션에서 받는 임팩트와 뭔가 약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옆돌리기가 쓰면요, 일단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 쉬운 공이다. 쉬운 공이다. 쉬운 공이다. 이거는 맞아 있다. 당달아, 너는 35점이다. 장난치냐? 이거를 빼고 나 이거 맞아 있다. 맞아 있다. 맞아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진짜로요. 예, 그게 첫 번째고, 예, 진짜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분리각이 어느 정도 나요. 땡큐 타클레스님 10개 쌉싸비오스. 아, 정경기 보다가 너무 이번 경기 너무 처져서 못 보겠네요. 이만 자러 갑니다. 사부님 수고하세요. 충성. 그래, 알았어. 타크라, 땡큐. 그래. 좀 자, 푹 자. 땡큐, 고마워. 진짜요, 질답번이. 그두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약간, 뭐, 원하는 대로 분리각이 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치려고 하는 진짜 마음 상태. 그게 답니다. 근데 진짜 당구가 여러분 희한합니다. 당구 진짜 희한합니다. 두 개를 다잘 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두 개를 잘 치는 경우. 그두 개가 뭐냐면 여러분, 뒤돌하고요. VS 옆돌이에요. 옆돌. 그죠? 근데 그두 개를 다잘 치는 친구는 누구냐면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 요 해커 놈, 요 놈이고요. 저는 사실 이 옆돌보다는 뒤돌을 훨씬 더잘 칩니다. 근데 옆돌이 잘 맞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뒤돌이 조금 성공 확률이 떨어져. 이두 가지가 상극이야, 상극. 이두 개가. 상극. 이상합니다. 뒤돌 잘 맞으면 옆돌 잘안 맞고요. 옆돌 잘 맞으면 뒤돌이 잘안 되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평균치를 끌어올려줘야지, 평균치를. 드렁달님, 알겠습니다. 주무십시오. 예,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맞습니다, 도난다님.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공의 성질이 완전 반대예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빵꾸는 강하게 튕겨야겠죠? 생각보다 강하게 튕겨야 돼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었네. 테이블이 조금 짧아서. 그렇게 많이 튕길 필요는 없었네. 굿샷.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빨간 공 뒤돌이죠. 약간의 키스가 눈에 보입니다. 왜? 일접구가 이쪽으로 가는 게 너무나 뻔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접구를 더 얇은 두께로 살짝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얇은 두께를 치면서 그죠? 욜로 갔다 하면은 수구하고 만날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을 텐데 수구가 들어오는 진로는 당연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요것보다는 살짝 일접구에다 찰과상을 주는 거예요. 찰과상. 그러면서 약간 더 분리각을 주게 되면은 수구하고 들어가는 이 공간이 더 넓어지죠. 그러면서 교차를 이루면서 키스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공은 앞돌을 쳐도 되고요. 요쪽으로 비껴치기 얇게를 쳐도 돼요. 비껴치기 얇게. 아, 너무 센데. 아, 조금 셌어. 와. 감사합니다, 아지영이님. 저는 오늘 방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지만, 끝나고 나면 구장에 있는 분들이 또 이제 공 알려달라고, 이제 달라붙죠. 그러면 제가 또, 아, 재밌게 레슨을 또 합니다. 재밌게. 막이 사람, 저 사람.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굉장히 바쁠 때는 구장이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게임을 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 구장에 오면은 해커도 있고 저도 있고 두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사람 레슨을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테이블에 모여요. 그러면은 공을 하나 알려주면서 너도 한번 쳐봐. 너도 한번 쳐봐. 그러면은 누가 쳤어. 에이, 너 나와봐. 내가 칠게.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막 이렇게 공을 배우죠. 그런 게 진짜 장점 아닌가 싶어요. 네, 뽀리나리님. 키스도 약간 보이긴 했습니다. 약간 보이긴 했는데 그 키스가 보였다면 빵꾸를 쳐도 되겠죠, 빵꾸를. 이렇게 빵꾸를 치면 키스가 안 나는 거고. 살짝 기술을 부리면 뺄 수는 있었어요. 네, 김태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굿샷. 좋다. 인생에 맞췄다고 밥 사달라는 거 아니냐고요, 류깡통님? 인생에 맞추면은 밥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류깡통님?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주죠, 뭐, 까짓 거. 근데, 제가, 방송 경기는 아니고, 구장에서 게임을 칠 때, 기록을 경신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8이닝도 있었고, 7이닝도 있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욕심이 들어가니까 잘안 되더라고. 네.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됐네요. 운이 좋아서 그렇지. 조이치라 어서 와라. 반갑다. 얍! 이거 투코 같다. 투코입니다. 투코. 방금은 투코예요. 저의 주특기 공은 더블 쿠션이라고 그 해커가 얘기를 해주긴 했어요. 근데 뭐
더블 쿠션 성공률이 남들보다 높기는 높아요. 근데 사실 저희 주특기는 원래는 뒤돌려치기예요. 뒤돌려치기를 참 제가 스스로도 죄송합니다만 조금 잘 친다 생각해요. 뒤돌려치기를. 웬만한 경우에 뒤돌려치기를. 물론 더블 쿠션은 제가 남들보다 조금 성공률이 높은 거는요. 조금 이론적인 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적인 무장을 실제로 팔에 기억을 입히는데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치는 거 말고 각을 이런 식으로 좀 재면은 좀 성공 확률이 좀 많이 높은 편이긴 하죠. 뭐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자옆 돌려치기 생각보다 두꺼워야 됩니다. 회전도 많이 살려줘야 돼요. 자 조금 얇죠. 조금 얇죠. 그러면 회전이 여기서 그죠. 회전이 투쿠션에서 많이 먹는 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그죠?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안쪽을 들어가 바깥쪽을 들어가줘야만 맞고 요런 각이 되겠죠? 예. 조금 얇은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해커대 당달 누가 이겼냐고요? 해커가 이겼죠. 예. 두께하고 친 것도 두께가 이겼죠. 밑에 땅점 도난다님 밑에 땅점 중하단 땅점을 쓰시면 돼. 예를 들어 가장 뒤돌려치기 중에 어려운 공의 배치가 이제 이런 공이지. 이런 공 이런 공인데 여기 공이 수구가 있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공을 뒤돌려치기를 치게 되면 공이 거의 원투 쿠션을 맞고 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당점을 회전도 너무 많이 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공은요 한 원팁 반이나 요 정도만 주면 돼요. 요렇게 주고 강하게 여기서 딱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도난다님. 그런 공. 뭐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공이 이쪽에 있고. 뭐 대표적인 공도 이 공도 대표적인 공이겠죠. 이 컴퓨터가 왜 이래 이거. 여기 있는 공들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공들이 아마 복구가 좀잘 나실 거예요. 요렇게 복구가 나. 저한테 영원한 숙제가 있는 공 같은 경우는 어떤 공이냐? 영원한 숙제. 영원한 숙제.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집중력과 뭐 이런 걸로 그냥 여러분 두께와 이런 거를 맞추는 거지. 정말 기계적으로 훈련이 잘돼 있어서 정말 기계적으로 훈련이 잘돼 있어서 제가 원하는 두께를 완벽하게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 완벽하게 잘 맞췄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지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두께에서 굉장히 자유스럽고 싶다? 초코파이샤의 숙제라고요. 그것도 잘안 되지. 예. 그것도 잘안 되긴 안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건 뭐 경기 외적으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두께만 만약에 놓고 본다. 두께만 놓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쿠션보다 포켓볼이 두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교하고 디테일합니다. 정교하고 디테일해요. 그래서 저는 포켓볼 치는 사람들이 두께를 잘 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럽긴 부럽습니다. 물론 회전을 안 주고 치는 두께이기 때문에 회전을 주고 치는 3쿠션보다는 조금 다르겠지만 3쿠션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두께가 잘못 맞아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요, 이적구에 에러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에러 마진. 정확하게 에러 마진 안에 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좀 달라요. 그 부분이 좀 달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켓볼 공이 아마 지름이 57.4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하면은 몇 밀리지? 2, 5, 10, 2, 7, 14, 114. 약 115mm라고 치고요. 포켓볼 구멍 넓이가요. 포켓볼 공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의 넓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15mm란 말이에요. 115mm. 115mm인데, 115mm. 근데요, 3쿠션의 공은요, 60, 몇 mm였지? 61.5mm이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 왼쪽 정통으로 맞아도 되기 때문에, 공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183mm예요. 183mm. 예. 183mm이기 때문에, 에러 마진이 포켓볼보다는 일단 무조건 더 크고요. 무조건 크고. 그리고 이목적구가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목적구가 어떤 식으로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는요, 에러 마진이 엄청나게 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맞으면 돼. 한 50cm 안에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두께가 잘못 맞아도 실제로는 이적구를 맞추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만 놓고 본다면 포켓볼이 훨씬 더 정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굉장히 분석적인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육군본부 중령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 흰 공인데, 살짝 끌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큐거리를 밑을 주기가 좀 어려운 당점인데, 큐를 세워서라도 끌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전 많이 줄 필요 없고, 간결하게 끌면 돼요. 간결하게. 그렇죠. 톡! 간결하게. 좋습니다. 네, 백현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람의 아들님, 예. 자, 지금 이 공도 노란공 비껴치기를 치고 있는데, 일적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칠수 있는 선택이에요. 일적구 이쪽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빨간 공 있는 근처로. 그래서 3쿠션으로 다이렉트로 노릴지. 자,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죠? 내려올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이 공을, 뭐, 이적구가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려고 했는지, 이쪽으로 보내려고 했는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해커가 고점자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예.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만. 물론 일적구가 아예 오지 않을 정도의 얇은 두께로 맞고 내공이 먼저 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프리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고요. 왼쪽에도 보니까 당달 오늘 개인 신기록 경신했다고 3.88이라고 지나갑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오늘 삼소 한번 먹어야겠다. 삼소. 방법이 없다. 삼소. 자, 요거, 아, 그렇지. 뒤돌려치기는 키스가 있었었는데. 좋습니다. 잘 쳤습니다. 굿샷. 자, 이러면서 3뱅크가 왔죠. 포쿠션 3뱅크. 들어오는 자리는 50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글로 친다고? 거길로 친다 그러면 55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수구의 출발이 55자리이기 때문에 코너를 치면 되는데, 살짝 경쾌한 느낌으로 좀 빠르게 쳐야 돼요. 조금만 느리면 이 공은 짧을 수가 있다. 좋아요. 굿샷. 네, 넘버3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공은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워요. 빨간 공을 두껍게 밀어놓고 살짝 끌어치는 느낌으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비껴치기를 칠 수도 있는데, 비껴치기 생각보다 투구전 자리가 멀리 가야 돼요. 빵꾸는 아니죠. 빵꾸는 아니죠. 물론 빵꾸도 칠수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워요. 무기력할 때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아, 돈 미첼님.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돈 미첼님? 무기력할 때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예. 진짜 저는요, 만약에 무기력하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함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력하면요, 무기력한 채로 그냥 있어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립니다. 예. 그게 저의, 어떡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진짜, 저는 무기력하잖아요?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요, 이렇게. 멍 때리고, 가만히. 굳이 무기력한 거를 막 이렇게 제어하면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영어는 예체능 기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대방은 19점을 쳤었나? 몇 점을 쳤었나? 근데 9이닝에 18점 쳤었나? 14점을 쳤었나? 14 나누기 있고.
상대방도 에버를 1.5에서 1.8 가까이 쳤습니다. 예. 1.5에서 1.8 가까이 쳤어요. 제가 기록을 세웠다고 상대방이 0.3 이렇게 친 게 아니고. 자, 지금은 뒤돌도 있고 앞돌도 있는 공입니다. 뒤돌을 치려면요. 회전을 거의 11시 방향 느낌팀만 주고요. 윗상단 당점을 주고 얇은 두께를 쳐야 돼요. 조금만 두꺼우면 여기서 만납니다. 야, 이거 만났지? 안 만났어? 아, 만났구나. 키스가 살짝 났구나. 근데 지금 키스를 빼는 방법은 굉장히 기술적인 방법이에요. 일접구를 얇게도 쳐야 되지만 이쪽으로 분리가 되어 나올 때 이쪽으로 확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그 디테일한 방법이고요. 아, 너무 밀었어. 너무 밀었어. 너무 밀었어. 자, 스코어는 비슷합니다. 요 정도 여러분 에버를 보신다는 얘기는 해커가 그렇게 그다지 컨디션스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자, 진공도 만만한 공이 아닌데 쓰리뱅크를 친다고요. 쓰리뱅크면은 공이 조금 두껍게 맞고 튕기면은 여기 맞고 요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빠져나올 수 있는 공이에요. 얇게 맞아야 돼. 오, 잘 맞았나? 오, 굿샷. 잘 쳤다. 좋습니다. 네, 블랙 마틱 신봉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32점 올렸습니다. 파라다이스님. 두께는 32점 올렸습니다. 맞아 맞아 산초야. 해커가 10월달 토탈 평균 에버가 1.9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산초야. 프레드릭 쿠드롱 형님. 그다음에 야스퍼스 형님. 그다음에 뭐 3등 정도 돼. 3등 정도. 진짜로. 물론 그분들은 1년 토탈 에버지만 야스퍼스 선수나 쿠드롱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1년 그랜드 에버 평균이 2 정도 돼요. 한2.0뭐이 정도 돼. 2.0몇 이렇게 되거든. 그럼 1.9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지. 물론 한달 평균이지만 4등 당달은 아니고 나랑 한 4만 등? 4만 등 정도. 곰탕파워님 감사합니다. 만원 쌉싸비오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곰탕파워님.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곰탕파워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곰탕파워님. 팬가입도 되시면서, 도랑치고 가져잡고, 팬가입도 되시면서, 저기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대님인가? 하대님. 반갑습니다. 예. 짧을 수도 있어. 자, 흰 공이면 당연히 빨간 공 옆돌려 치기를 치겠죠. 이쪽으로 치는 뒤돌려 치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길게도 나오지 않고요. 길게 치려면은 회전이 좀 짧아질 가능성이 각도가 부족해서. 짧게 치려 그러면 너무 튕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키스가 날 확률이 높고 당연히 옆돌려 치기를 치는 거예요. 들어온 자리는 약 30포인트 근처까지. 조금 짧죠. 조금 짧습니다, 이거. 와, 이거. 야, 해커가 이거, 저요? 저는 당구가 재미가 없을 때는 없어요. 당구가 재미가 없을 때는 없고, 치면은 다 재밌어. 근데 이제 많이 쳐가지고 지치는 경우는 있지. 아, 오늘은 이만큼 쳤으면 그냥 많이 쳤어. 예를 들면, 우리 당구 치는 이 당구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구장에 저희 이제 손님들 많이 놀러 와가지고, 아는 친한 동생들 많이 놀러 와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집에 갈때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 오늘은 저기 양 찼어요. 오늘은 이제 칠 만큼 쳤어. 양이 찼어요. 아니면은 아 오늘은 공이 좀 부족합니다. 오늘 좀더 쳐야 돼요. 바로 그게 그 얘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재미없고 하는 거하고는 별도의 문제고 재미가 없던 적은 없고 그날 하루에 양이 좀 있지. 하루에 양. 뒤돌려치기를 분리를 덜 시키는 당점과 속도가 있느냐? 아하. 뒤돌려치기를 분리를 덜 시키는 당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하단 당점은 아니고요. 예, 중하단 당점은 아니고 뭐라고? 블랙마틴 신부님. 무슨 뭐
게임 자체가 안 되고 주닝이 드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잠깐만요. 예. 옆 당점이나 중상단 당점을 좀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첫 번째는 무조건 얇게 치는 거예요. 분리각을 적게 주려면 얇게 치는 게 일단 무조건 첫 번째 기술이고요. 근데 그 얇게 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로크를 이용하는 건데, 그 스트로크가 뭐냐? 바로 관통샷입니다. 관통샷. 관통샷이라는 스트로크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제가 많이 수백 번 말씀을 드렸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설사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관통샷이라는 건 짧은 시간에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달에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려면 몇 개월, 수개월은 연습을 하셔야만 관통샷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는 거지. 내가 뭐한 달, 두 달, 아니면 뭐 일주, 이주 연습했다고, 나는 관통샷을 잘해, 이건 관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이에요. 물론 당구를 어렵게 접근한다면. 그래서 분리각을 좁히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회전을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약간 스트로크, 관통을 약간 이용하는 거죠. 약간 윗당점을 주는 경우도 좋은 경우인데, 윗당점을 주는 경우는 일접구하고 원쿠션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거리가. 게임 중에 주눅이 들고 막 멘붕이 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나도 이런 경우를 뭐 느껴본 적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네. 이거는 뭐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죄송합니다. 예. 35점 최저 에버리지가 몇이냐고요? 0.5입니다. 예. 0.5입니다. 저도 에버를 0.5칠 때가 있어요. 0.5를 쳤다는 얘기는 제가 몇 이닝을 쳤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70이닝을 친 적이 있단 얘기야. 70이닝을. 아, 제가 칠 때는 쭉쭉 앞으로 나가는 느낌 때문에, 도난다님. 그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난다님. 예전에 제가 당구 훈련했던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관통샷만 진짜 8개월을 연습했어요. 8개월. 그래서 관통은 진짜 자신 있어요. 근데 관통을 잘안 해요, 요즘에는. 관통을 잘안 하는 이유가 두께에 대한 자신이 있고, 그리고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쳐도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스트로크를 잘 구사하지를 않죠, 오히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어차피 이벤트 경기니까 제가 여러분의 당구 수지를 조금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요. 사지선다형으로 낼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느낌으로 그냥 번호를 하나씩 찍어주시면 돼요.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뭘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관통샷을 잘하려고 한다고 칠게요. 관통샷을 잘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럴 경우 가장 관통샷을 할때 좋은 덕목,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고, 가장 중요하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기 뽑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께. 관통샷을 잘할 때. 가장 잘하고 싶을 때. 두 번째, 스피드. 세 번째, 무게, 공의 무게. 물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백스트로크도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긴 있지만, 이세개 중에 여러분 한번 골라 보시겠습니까? 관통샷을 잘하기 위해서, 관통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여기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덕목이 뭘까라고 한번 신경을 안 저기 한번 저기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골라 보십시오. 예. 네. 골라 보세요. 오, 야, 진달이 채팅하고 있었구나. 어? 채팅하고 있었어. 여러분들 이해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물론 여러분들 이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진달아, 반갑다. 너뭐 조용히 있어. 딱 걸렸어, 너.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도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통샷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나와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대부분의 분들이 묵직한 무게는 어디서 나오냐고, 그걸 제가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덕목을 고르라고 하면 세개다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스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드. 예. 대표적인 공들이 바로 이런 공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공들이 뭐 당연히 얇게 치는 공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공들이겠죠. 이렇게 얇게 쳐가지고 쳐야 되는 공들이고,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쳐야 될까요? 뭐 이렇게 쳐야 되는 공들이겠죠. 이렇게 쳐야 되는 공들이고, 이렇게 쳐야 되는 공들이고, 이런 공들이겠죠? 그죠? 예. 얇게 쳐야 되는 공들이겠죠. 근데요, 제가 예전에 한 22점, 23점 칠 때도요, 정말 공을 길게 잘 뽑았어요. 관통샷으로 잘 뽑았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선배분들이, 당구치는 형님들이 칭찬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야, 너 진짜 스트로크 좋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고점자가 되고 난 뒤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관통은 여러분 스피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스피드는 동반돼야 됩니다. 스피드는 동반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스피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비교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만약에 당구공 여기 있다고 치고 우리가 볼링공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우회전을 주고 볼링공으로 공을 무게를 치면은 공을 정면으로 쳐도 공이 어떻게 되죠? 정면으로 쳐도 어떻게 되죠? 공을 그냥 뚫고 나갑니다. 예. 뚫고 나가요. 왜? 공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두께를 쳐도 일적근은 내 수구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되죠. 그죠? 무게가 동일하다면 타격 양 때문에 일적구가 내 수구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방해하지 않게끔 하려고 일적구를 이기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이기고 나가는 게 스피드가 아니고 무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통을 한다는 의미는 아주 얇은 두께를 치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얇은 두께를 치더라도 일적구가 제 수구에 영향을 많이 줄수 없는 구질. 이걸 우리가 보통 관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을 그렇게 하면 되냐? 일단은 타격량을 많이 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두께가 저기 다른 분한테 설명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팔로우가 약간 길어야 됩니다. 그럼 공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느낌. 백스윙은 조금 줄이고, 백스윙은 줄여놓은 상태에서 타격을 하는 순간에 공을 붙이고 나가야 돼요. 예. 원, 투, 앤, 쓰리! 원, 투, 앤, 쓰리! 이런 느낌으로 나가야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통이 잘 됩니다. 조금 느낌이 어렵지만 제가 일부러 소리로 표현을 조금 해봐 드린 건데, 연습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가장 팔로우의 기본을 연습할 수 있냐면요. 예. 그렇죠. 제가 여러분 공의 배치를 정확하게 놔둘 테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공을요, 정면으로 딱 놔뒀어요. 공을 한 개를 그려 놓고, 정면으로 놔둔 다음에, 완벽하게 정면으로 놔두지 마시고, 오른쪽이나 왼쪽 방향으로 약간만, 한 1cm도 안 되게끔 비스듬하게 놔두세요. 그래 놓고, 당점을 10시 방향, 맥시멈 당점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공두 개를 그냥 때려 보십시오. 공두 개를 때렸을 경우, 일적구가 저쪽 쿠션에 먼저 가서 붙는지, 내 수구가 저쪽에 먼저 가서 붙는지를 저점자분들은 먼저 확인을 하고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칠 경우 여러분, 실제로는 수구가 저기에 먼저 가서 붙게 됩니다.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분, 일적구의 공에 실리는 무게보다 내 수구에 실리는 무게가 더 강함을 알수 있어요. 이게 스트로크가 좋은 사람일수록 격차가 더 멀어져요.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팔로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큐 무게를 좀더 실어주게. 조금 어렵죠,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관통샷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관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큐도 좋고 테이블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질당폭락님 그 스트로크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글쎄요? 바지버섯님?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겠네. 다운샷을 하시면 안 되죠. 다운샷을 하면 안 되고요. 다운샷을 만약에 해가지고 관통을 한다는 건 그거는 오리지널 관통은 아니고, 오리지널 관통은 아니고 큐의 각도를 아무래도 여러분 일반적인 샷을 할 때, 그냥 얇은 두께를 칠때 우리가 큐 각도를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약간 뒤를 들리고 다운을 하는 게 공이 더잘 뚫려 나가긴 해요. 공이 더잘 뚫려 나가는 거는 당연히 그 기정 사실입니다. 앞쪽을 큐를 더 세운다. 세우면은 공이 오히려 더 분리각이 더 커지죠. 이걸 우리가 그래서 큐 각도만 놓고도 이걸 업샷이라 그러고, 요거 큐 각도만 놓고도 이걸 다운샷이라 그래요. 근데 오리지널 관통은 아닙니다. 예, 오리지널 관통은 아니기 때문에. 관통샷을 여러분 한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자기가 관통샷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본 사람이 있다? 한번 손. 진짜로? 플래시님? 진짜로? 와, 진짜로요? 오, 사발님도? 치크미님도? 진짜로? 오, 야, 이분들 한번 점검 한번 해봐드리고 싶다. 어? 몇분 계시긴 계시는데, 점검을 한번 해봐드리고 싶어. 처음에 관통샷을 하면 잘안 되는데, 공이 다 끊겨버리는데. 에이, 그 플래시, 그 뭐, 플래시라고 적혀있는데 그 플래시를 못 읽어. 아, 나 참, 칭리니 진짜. 나 환장하겠네 진짜. 오늘 1등 여기 있네. 오늘 여기 쪼꼬가 보내줬네요. 예. 자, 31대 17이고요. 해커도 그렇게 에버가 높은 편은 아니고 두께도 조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관통샷이 쿠션 반발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이냐?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 가속과 등속을 배우고 싶다고요? 산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정신형님, 가속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산초야? 산초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런 거는 산초가 여러분 레슨 잘합니다. 예. 산초 어디 갔어? 가속과 등속은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이씨,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지, 산초야. 그 마음샷을 내가 어저께 알려줬잖아. 어? 산초야. 내가 어저께 스트로크의 기본은 뭐다? 마음이다. 아, 바다의 친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하는 공들을 내가 많이 보여줬잖아. 마음으로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걸 내가 보여줬잖아. 그래서 가속과 등속은요, 아, 그리고 샷의 빠르기, 뭐 기타 등등 각종 다양한 스트로크는요 전부 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실제 오리지널 저기 오프라인에서 테이블 위에서 마음과 관련한 저 다단계 아닙니다, 여러분. 저 무슨 이상한 교리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스트로크를 느껴보신 분들은 스트로크의 비밀은 이거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실제로 보여주잖아, 산초야, 그치? 어제 봤잖아, 분명히. 그래. 당연히 잘못됐지, 강프리미엄님. 잘못됐지. 아이고, 홍상난 딱따구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3대
3점, 나머지 7점. 옆돌려치기 나왔죠. 예. 당구는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예. 특히 스트로크를 뭔가 구사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마음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당구는 마음으로 쳐야지. 향남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 아, 따 뽀리나리님, 진짜 질문 진짜 디테일하시다. 질문 자체가 좀 조금 그래. 자, 얇은 두께, 회전을 많이 살려줘야 돼요. 그 좋습니다. 야, 이게 투코로 맞아? 아, 따 회전 좋네. 두께도 좋고. 당구는 큐로 치는 거 아니냐고요? 당연히 큐로 치죠. 큐로 치죠. 예. 자, 3뱅크 들어오는 자리는 생각보다 이거는 50자리입니다. 50보다는 좀 짧은 자리인데 수구의 출발이 짧은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너를 다 쳐야 됩니다. 좋아요. 와, 조금 길다. 하, 조금 길었어. 저는 변화당구 스타일이냐고요? 칭민이님. 전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 변화구도 잘 치고 제가 당구를 정말 잘 맞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되게 정석대로 친다 그래. 교과서대로 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아니에요. 원래 기본 베이스가 저는 변화구. 저는 변화구 구질이에요. 투수로 따지면 막 근데 여러 가지를 다 연습하는 거지. 뭐라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분도 해커고 치고 계신 분도 해커인가요? 제가 여기 제 얼굴을 보고 무슨 해커라고, 해커 얼굴에 뭐가 있나요? 제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해커라는 연상을 하게 되지? 저는 해커가 아닙니다. 저는 당달입니다. 당달. 당달. 해커는 해커 가면을 쓴 사람이 해커죠. 저는 해커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 행운이 형.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뭔가 모르게 오늘, 형님, 저 오늘 신기록 세웠거든요. 9이닝에? 9이닝에 신기록 세우면서 에버 3.88 쳤는데, 그게 이제 봤더니 뭔가 했더니, 형님이 저한테 기를 빨리셨구나. 나는 형님한테 기를 나눠드리려고 했지. 내가 어쩐지 공이 잘 맞더라고. 이제 보니까 행운이 형 기를 빨아봤구나, 내가. 아, 죄송합니다, 형님. 저도 모르게 제가 흡성대법을 아, 내가 흡성대법을 원래 금지된 무공이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형님 저기 흡성대법을 써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깎이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지금은 빨간 공 뒤돌려치기. 이쪽 저쪽으로 다쳐도 됩니다. 하지만 좀더 편한 쪽은 이쪽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치려면 생각보다 임팩량이 들어가야 돼요. 임팩량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공이 여기서 만납니다. 키스 여기서 만나요. 안 만났어요. 보다시피 안 만났지만 공이 길게 갔죠. 임팩량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예. 더 필요하다는 거지. 자, 지금도 노란 공 뒤돌인데 지금은 다이렉트로 얇게 쳐도 되지만은 약간 도톰하게 치면서 짧게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회전을 그렇게 줬다는 얘기는 다이렉트로 본다는 얘기예요. 일적으로 이쪽으로 아니네. 짧게 친 거네요. 생각보다 길게 쳤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동현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저희 당구장에 뭐 공사할 거 있는 거 형님 듣긴 들으셨죠? 창고 비스무리한 걸 우리가 하나 뭘 만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형님. 야, 복학기도 놓고 해야 되는데요. 공방하고 같이 쓰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택배 뭐 하고 그리고 테이프 붙이고 하는데 테이프 소리가 또 장난 아니거든요, 형님. 그래서 당구 칠때찌익 하면은 방해 엄청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독립된 공간으로 뭔가를 조금 약간 꾸며보려고 하는데 형님 좀 도움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님. 자, 아주 얇은 두께. 아, 두께 좋습니다, 정말. 아이고, 새발약쟁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자, 조금 짧을 것 같죠? 조금 짧아요. 자, 요공은 빵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거의 스탑샷을 할 정도로 두꺼운 두께를 치고 일접근은 이쪽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내공을 칠 수도 있고요. 그 키스를 뺄 자신이 없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빨간 공을 먼저 맞추면서 되돌아오기 플레이트 샷을 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임팩량은 조금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조금. 좀 전에 옆돌리기가 관통샷을 활용이 한 거냐고 유승우님. 관통까지 오리지널 관통은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던 약간 다운의 관통 그리고 관통이라기보다는 얇은 두께를 치면서 쿠션의 반발력을 살짝 이용한 거예요. 완벽하게 팔로우를 길게 넣을 필요는 없는 공이기 때문에 간결한 관통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큐컷에서 얇게 치고도 공을 굴릴 때 여기서 원, 투 하다가 오른손에 소나기가 힘이 빠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스윽 놓으면 안 되고 원, 투, 앤, 스윽 놓으면 안 되고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탁 타격을 쳐야죠. 하나, 둘, 셋, 앤, 탁. 큐컷에 탁. 여기서 탁.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탁. 요런 느낌으로 예, 약간의 관통을 해주는 거죠. 약간의 관통. 자, 지금은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하는 거죠. 생각보다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원래, 아, 그렇지. 원래 각도대로 따지면 이 노란 공 위치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노란 공 위치를 지나가야만 되돌아와가지고 이 각도가 맞는데, 얇게 치면은 당연히 여길 맞을 테니까, 좀더 두껍게 치면서 공을 약간 끌어주는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치려고 한 거죠. 자, 지금도 옆돌려치기가 아니고, 비껴치기 세워서. 세워 비껴치기죠. 조금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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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좀 빠르죠. 아, 잘 쳤지만은 조금 빠릅니다. 쪼꼬 점수는 여러분 비밀이에요. 10점대예요. 10점대. 아직 앞에 2자가 붙지는 않아요. 강프리맨님. 자, 앞돌. 회전은 많이 줄 필요 없지만 두께는 살짝 도톰한 게 좋다. 예. 요렇게 살짝 도톰한 게 좋다. 야, 자, 지금은 비껴치기도 가능하고 노란 공을 왼쪽 방향으로 치면서도 뒤돌려치기 숏 앵글로도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비껴치기 치는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로 요 사이로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뭐 거의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인데 사이로 빠져나가냐? 요, 예,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죠. 네, 우리 쪼갱은 퇴사하셨습니다. 퇴사. 집안 사정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좋다. 자, 지금 공도 조금 어려운데, 야, 옆돌려치기 대회전도 조금 어렵고, 이유는 당연히 흰 공이 이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같이 올것 같은 느낌이 있고, 요렇게 키스를 완벽하게 뺀다면 조금 짧을 것 같고, 여기서 튕겨서 짧게 떨어지진 않겠지. 조금 어려웠다고 봐야겠죠. 궁아, 어서와. 반가워. 자, 그 막, 저기, 뭐, 저기, 쪼꼬야, 그 막, 손 막, 아무나 막 흔들어주고 그러면 안 돼. 좀 이렇게 좀 후원을 하시면서, 손좀 흔들어주세요. 예쁘게. 뭐, 그렇게 해야 손을 좀 흔들어주는 거지. 어? 강피레미안님은 지금 처음 보는 분인데, 아무나 이렇게 막, 막손 흔들어주고 그러면 안 돼. 이것도 갑질이라면 갑질인가요, 여러분? 맞죠? 대대는 히느룡 맞잖아. 그거는. 야, 요거 짧아. 회전이 많을 거야, 아마. 아닌가? 아니네. 잘 쳤네. 예. 좋습니다. 자, 두께 좀더 끌어올려. 한 5, 아니다, 씨. 얘 5점 남은 후구가 있는데, 한 7점 정도까지 쳐야 되겠네. 그래야 5점 남은 후구를 칠수 있으니까. 자, 지금 당점은 여러분, 어딜까요, 여러분? 10시 방향 투팁 정도예요. 그리고 강하게 반대 비틀기를 좀 밀어줘야 돼. 요럴 때 역혜미한테 알려준 기술을 우리가 써먹으면 가장 좋은데 그 기술을 알랑가 몰랑가
자, 좋습니다. 공잘 썼어요. 자, 공잘 썼습니다. 찬스입니다. 찬스 여기서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얇은 두께를 쳐도 관계없고요. 두껍게 쳐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두께는 항상 이렇게 두껍게 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공.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얇은 두께를 쳐주는 게더 좋아요. 물론 공이 잘 섰죠. 자, 이 공은 이쪽으로 분리시켜야겠죠. 내 수구의 속도가 느려지기만 한다면 타이밍이 나옵니다. 하지만 빠르게 치면 원투, 원투 여기서 만나죠. 내 수구의 속도가 일적구가 지나갈 수 나온 다음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 공. 빠져버렸네. 빠져버렸어. 예. 자, 나머지 1점. 무난한 공이 썼습니다. 자, 빨간 공 이쪽으로 약간의 임팩트를 이용해서 분리각을 준 다음에 치면 되는데, 혹시 기적적으로 키스가 날 수는 있어요. 코너에 찝혀가지고 기적적으로 키스가 날수 있다고 했냐 안 했냐 여러분.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봐줘야만 이거는 진짜 거짓말하고 슈퍼 당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공은요, 아 진짜로 여러분,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왜이 공이 여기를 찝히면은 공이 일로 안 가고 일로 딱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른쪽 회전을 주게 되면요, 일적구는 약간 반대쪽 왼쪽 회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딱 맞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 있어. 좀 방금 좀 여러분 약간 소름 돋지 않았어요? 약간? 여러분 약간 소름 안 돋았다고 이거. 저기 저 사람이 솔직히 인간인가? 저 인간이 아닐 거야 아마. 로봇인가 이런 느낌 못 받았다고. 야, 그럴 리가 없는데. 참. 감흥이 없네. 자, 다 쫓아갑니다. 다 쫓아가요. 도난다님, 느껴지셨죠? 그게 바로 경험치, 경험치. 경험. 딱 보인다고, 긴꼬리 내가 너한테 보였다고?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전이 너무 많으면은 공이, 짧어. 짧습니다. 예. 뭐, 키스를 예상한다고 해서, 당구를 잘 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자, 빨간 공 이쪽 면이 안 보이죠? 노란 공이 가렸죠? 그죠? 하지만 이 공은 이쪽으로 칠 수가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빗겨치기를 칠수 있는 중요한, 그거 안 치네. 빨간 공 압돌을 칩니다. 빨간 공 압돌. 타이밍 좋은데. 회전이 쭉 받아야 돼. 여기서 너무 꺾이지 않고, 답안 하겠습니다. 예. 왼손 연습이 좋을까요? 닭발 연습이 좋을까요? 답좀 주세요. 답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예.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빨간 공 빗겨치기 키스 빠집니다. 그리고 이 공은 거의 맞을 수밖에 없는 공인 이유가, 일적과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지금 키스 빠지잖아요? 그러면 공 타이밍이 원투 맞고요. 딱 코너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공이에요. 진짜 코너로 빠질 만한 공이에요. 근데 일적과 이쪽으로 가면서 살짝 밀어주면서 공이 맞죠? 자, 보세요, 여러분. 코너로 딱 빠지는 각이거든요. 일적과 살짝 밀어줄 겁니다. 안 밀어주면 안 돼. 딱 코너로 맞았네. 이거 원래 빠진 거 아닌가? 약간 키스 나면서 맞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얇게 칠 필요 없어요. 요런 빗겨치기는 살짝 키스를 기대하십시오. 그래놓고 실제 키스가 났어. 그러면은 인사는 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는 거지. 속으로는. 나 예상한 거야, 솔직히. 나 예상한 거야.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상한 거야. 이 하수야. 이러면서. 아니야, 이거 키스 나가지고 이적구가 살짝 튕겨가지고 위로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맞은 것 같아. 안 그랬으면은 조금 코너로 빠졌을 거야, 이거. 좋아, 이거 각도 잘 만들었다. 좋습니다. 아, 잘 쳤습니다. 후구 아니야, 두께야. 너 들어와. 너 32점이야.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27점까지 가야 후구 칠수 있어. 너는 30점이 아니라고. 마인드를 바꿔, 두께야. 넌 32점이야. 32점이라고. 후구를 치려고 하고 있어. 아씨.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아, 안 맞네. 내일 큰일 났다. 내일 수합인데. 큰일 났네. 그러게. 아니, 어저께 그 초코칠 안 하고 친거 있잖아. 그때 이후로 갔어, 좀. 임팩트 양이 달라지다 보니
당구가 좀 갔어. 그게 그래서 장난치면 당구가 막 베린다는 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어저께 그 임팩트 없이 흰 배합으로 칠라단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람 몸이 진짜 간사하다니까. 그러니까 왠지 삑사리 날 것 같고. 왠지 삑사리 날 것 같아. 회전 많이 못 줄 것 같고. 뭔가 엎드렸을 때 느낌이 이상해. 후구는 대회 요강에 있습니다. 후구가 있는 대회가 있고 없는 대회가 있고요. 대회 규정상 달라요.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엿장수 맘대로죠. 예. 오늘 경기는 여기서 끝이죠. 이제 끝이죠. 자, 내일은 해커가 출전하는 날입니다. 해커가 출전하는 날이니까 그 도코테 큐 이벤트 하니깐요. 참여하셔서 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뭐 팬가입 팬가입 여부 관계없죠. 관계없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여기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복고테 Q 풀세트를 또 한자로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 응모하는 방법은 8시 20분에 방송을 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내일 엔트리는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점을 치시는 당구 해커, 당구 해커, 그리고 30점을 치시는 자객형이 있습니다. 개몸짱 자객형이 있고요. 자객. 예, 그 다음에 25점을 치는 일명 호가 밧두렁 상대원이 있습니다. 상대원. 예. 논두렁 밧두렁. 그리고 23점을 치는 하루쟁일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선발전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아니다, 자객형도 선발전을 통해서 올라왔지. 세 명 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적으로 전력으로는 진짜 독보적이죠. 그죠? 독보적인데. 네, 여러분 오늘 컨디션스 보셨죠? 네. 핸디캡이라는 변수가 숨어 있다는 거. 23점을 치는 세공령이 오늘 올라갔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고 아마 대원이가 저한테도 형, 훈련 좀 하시죠. 하고 달라붙을 거예요. 네. 1등, 2등, 3등을 맞추시는 한 분에게 예, 큐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 이런 거 말하는 거 보면 억양이 좋아. 참여 가능합니다. 깎기 볼림. 예. 게임 치는데 두통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약 먹으면 되지. 그거 있잖아요. 타이레놀. 아, 꽃피우는 애는 아까부터 질문이 계속 이상 야릇한 질문만 해. 왼손 연습을 할까요? 아니면 뭐 닭발 연습을 할까요? 두 개 다 하세요. 뭐 게임 중에 뭐 공 뭐 뭐 야, 나 환장하겠네 진짜. 뭐라고요? 공의 속도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풀이 한 말씀에서 이것 때문에 곳에 가 공의 속도의 중요성 후니님 당구는 밀림의 미학이다. 당구는 속도가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는 오늘 속도에 집중을 했어. 괜찮았어 나. 괜찮았어요. 속도만 집중했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본인이 스스로 지금 32점이라는 이 각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아니야. 25점을 치고 후구를 딱 치는 거니까. 그거는 습관이고, 그쵸? 습관. 그건 습관이었어. 습관이고 오늘은 일단은 속도는 마음에 들었어. 일단. 속도. 속도는 마음에 들었어. 리스트로그. 네, 좀 맞춘 좀 브릿지 거리가 좀 너무 헷갈려 지금 머릿속에서. 자, 이 여러분 이쪽에 앉으십시오.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마무리 좀. 오늘도 우리 해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쇼핑몰 언제 하냐고요? 우리 맥시멈 3주래요. 맥시멈 3주. 맨날 2주 3주야? 아, 맥시멈 3주예요, 여러분들. 맥시멈 3주. 그 마지막 그 팁 케이스가 안 나와가지고 맥시멈 3주예요. 네, 조만간 써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밤에 8시 한 20분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야!
아프리카 식구님들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밤에 해커 시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얍!